네, 안녕하십니까. 청담의료대병원의 배준석 원장입니다. 오늘은 흉추 디스크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흉추 디스크는 전체 디스크 환자 중에 한 0.5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목이나 허리에 비해서 그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환자들을 이제 많이 치료해 본 저희의 경험으로 봤을 때 다음 몇 가지 원인들이 흉추 디스크의 원인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흉추 디스크가 의심이 될 때 바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첫 번째, 육체적인 과부하입니다. 허리를 무리해서 쓰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, 작업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오랫동안 들어야 하고 이것들을 지지해야 되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들을 반복하는 경우에 흉추 부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 흉추 디스크가 발생될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특별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오래 하셨던 바디빌더 분들이 흉추 디스크의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봐서 육체적인 과부하가 흉추 디스크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외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자동차 사고나 스키 슬로프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오면서 가속을 받는 등의 고속의 운동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는 경우에 허리가 틀어지면서 흉추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혹은 골프 같은 경우도 초보자들이 잘못된 자세로 허리를 회전 운동을 시킬 때 등과 허리 부분에서 이 회전력이 걸리면서 아래쪽 흉추나 아니면 위쪽 요추 부분에서 드물지만 디스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외에도 흡연이나 비만 등 추간판 섬유태에 공급되는 미세혈관을 수축시켜서 가벼운 디스크가 자연 치유 과정으로 가지 못하고 진행형 디스크 혹은 석회화된 디스크로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흉추 디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을 개선시키는 부분이겠는데요. 금연과 체중 조절을 포함한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운동이나 작업 중에 등 가운데 부분에 좀 무리가 간다 혹은 담이 자주 걸린다 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검사를 해서 흉추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것이 이제 조기 진단되었을 때 등 쪽에 스트레스를 주는 유해 환경들을 빨리 개선시켜주는 것이 흉추 디스크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